와, 진짜 미치겠다, 진짜. 떡볶이 커플. 아, 아줌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스키장 왔어요. 추워. 저는 처음 스키장 왔어요. 리나가 눈이 너무 보고 싶다고 해서 지금 스키장에 왔습니다. 눈 너무 많아, 근데 진짜. 맞아. 눈 엄청 내려, 그리고. 사실 러시아에서도 스키장만 가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한국 와서 지금 처음이에요. 너무 기대, 기대. 야,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서 타고. 가보자. 아따, 아따. 스키 타기 전에 우리 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보고. 와, 여기 뷔페 너무 좋아요. 택시기사 뷔페 그런 거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대박이네. 내가 내 얼굴이 지금 안 보이니까 나 지금 외계인 같다, 맞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간다! 간다! 맞아, 바람이 너무 세요, 그쵸? 진짜 미친날, 미친날. 벌써 너무 재밌어. 벌써 너무 재밌어. 여러분, 우리 시작도 안 돼서 제가 벌써 장갑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빠가 지금 갈 거예요, 산으로. 대박. 저기 위에, 저기 잃어버렸어요, 저기 위에. 와, 진짜 미친날, 미친날. 오늘 진짜 정리가 하나도 안 돼요. 잘 안 돼요. 오늘 왜 그래. 아, 너무 웃기다, 진짜. 근데 오늘 되게 좋은 날씨예요. 오늘 바람 부르더라도 눈 너무 많이 와요. 히로 나왔어요. 제가 여기 있어. 오빠에게 장갑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오빠, 저기 장갑 있어, 저기. 저기 봐. 아이고. 오빠 진짜 미안해, 너무. 내가. 히라 나왔어! 히라 나왔어! 여보 미안해! 고마워! 나한테 이리 와! 힘들었지? 너무 힘들었지, 우리 작가? 어이구, 이제 시작하면 안 되겠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와, 스키장 온 지 3시간 만에 시작이에요. 이번엔 내 장갑도 어디 갔어? 왔다! 왔다! 우리 곤돌라 탔어요. 곤돌라 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니나 이제 곤돌라 타면 밑으로 장갑 안 떨어뜨리고 폴 안 떨어뜨리겠지? 벌써 다 했어. 내 계획 다 했어, 벌써. 니나 계획이 뭐였어? 오빠 장갑 따로 틀려가지고 오빠
장갑 찍으러 가게 등산시키고 이게 니나 계획이었어? 재밌게 하려고. 재밌는 거야 그거? 확실해? 내가 재밌는 줄 알았는데? 죽는 줄 알았어. 우리 지금 제일 높은 곳으로 왔어요. 여기 엄청 무서워 보여요. 처음인데 이렇게 무서운 곳을 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와, 그런데 여기 엄청 이뻐요. 오, 뭐야, 으쌰, 뭐야, 이거. 오, 프로페셔널 같아, 지금. 떡볶이 커플. 니나랑 같이 리프트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다 못 움직여서 혼자 타고 오고 있어요. 지금 제일 쉬운 길이에요. 아주 쉽게 탈 수 있어요. 오빠도 그래요. 와, 오빠한테 진짜 쉬워요 이거. 너무 잘한다. 부러워요, 부러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오늘 스키 어땠어? 처음에 너무 웃겼는데 너무 짜증나서. 그런데 마지막에 오빠가 진짜 잘했어. 처음에 갔을 때 약간 무서워서. 근데 지금 좀 이렇게 영감이 브레이브 많이 됐어. 그리고 나 러시아 사람이잖아. 그래서 스키 타는 거 내 피 있어. 피까지. 오늘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쁜 스키장 못 갔어. 저녁에 조금 아쉬워요. 근데 아마도 다음에 다시 올 수 있어요. 그치 오빠? 응? 또 와야 돼? 또 와야 돼.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아니, 시간 봐봐. 너무 좋지 않아? 네, 그러면 다음에는 늦게 와서 밤에 스키 타러 오자.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바까바까. 남자.